어서 와. 기분 엉망 같다. 진짜 인연을 어떻게 해야 옳지? 누구? 우리 새로 시작하는 작가 말이야. 왜? 글쎄 오늘 연습실에 딱 나타나서 날 가진 망신 주고 물 먹이는 거 있지? 어머나. 내가 아직도 분해서 떨리고 연기를 어떻게 했나 몰라. 새파란 년이 날 뭘로 보고. 네가 뭘 어쨌길래? 글쎄 대사 몇 줄 뺐다고. 그래 뭐라고 그러는데? 아주 눈 똑바로 뜨고 목소리 착 깔아서 감독하고 의논해서 뺐대니까 대본 감독이 썼니. 보니까 감독한테 뺐다는 얘기 듣고 일부러 작심하고 나온 거야. 계획적으로. 연출은 연출 영역이 있고 작가는 작가 영역이 있다나. 작가가 쓴 거 왜 마음대로 빼냐고. 어른이 꼭 애 훈계하듯이 아 글쎄 그러고 닥달하니 내가 뭐가 되니. 진짜 그때 마음 같아서는 대본을 갈갈이 찢어 던지든가 싸대기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다. 아랫사람하고 싸우면 윗사람 망신이야. 나 이미 망신 당했어. 나 오늘 밤 잠 못 자. 민경 씨? 민경 씨? 네. 저기 약국 가서 청심환 좀 사와. 아유 관둬. 다운칠 것 같아. 물이나 한 잔 줘라. 네. 싸가지 없느냐. 지금이라도 나 못하겠다고 할까? 어떻게 그래 이제. 진짜 때려 엎고 싶어. 예. 살다 보면 별경우 다 겪어. 좀 참어. 어떻게 생겼지 작가? 이뻐. 어머 글까지 잘 쓰는데 얼굴까지 이뻐? 너 누구 약 올려 지금? 아니 작가가 어떻게 이쁜가 싶어서. 글 쓰는 여자들 인물 아니라는 얘기 들었거든. 그렇게 맞기 싫더니. 좋게 시작했다가 나빠지는 경우 있고 안 좋게 시작했다가 좋아지는 경우 있어. 너 전에 어떤 작가하고 누구더라? 언니니 동생이니 깨가 쏟아졌다가 왼수 됐잖아. 느낌에 인연하고 악연이야. 아이고 인연전연 하지마. 네 얼굴이 안 어울려. 네 눈으로 안 봐서 그래. 나 진짜 뜨겁고 열받쳐서 터지는 줄 알았어. 내가 술 한잔 살까? 아님 드라이브 할래? 바람 쐬고. 내일 또 촬영 있어. 여보세요? 지금 갈 거예요. 네. 어디? 경락 마사지. 내가 당하고 있을 줄 알아? 일이니까 잘해보자고. 그렇게 이해해. 잘 가. 그래. 아리영이 드디어 시작했구나. 잘했어.